에리아 6번에 도착했는데요. 여기에서 비디오가 플레이되는 건 뭐니? 도스자기가 여기서 나타날 것 같네. 오, 꼬리가 보이네요? 아, 얘가 도스자기인가 봐요? 아, 되게 큰 몬스터네요. 얘는 제기보다. 그리고 헌터를 이제 놓치셨는데, 아, 도스자기도 제가 열심히 꼬꼬꼬꼬꼬라고 소리를 지르네요. 아, 제기들을 모집하는 거구나. 도스자기가 제기들이 성장한 그런 몬스터 같은데, 어, 헌터들이 제기들 제기 무기의 공격을 잘 피했네요. 무슨 랩터 같네. 뭐야, 제기 도스제기로 올라탔네요. 여기서 올라타서 공격하는 방법 배우려나? 그럴 수도? 잠시만요. 아, 배우네요. 어, 다행입니다. 저, 어, 하는 법을 몰랐는데. 어, 잘했어, 두들. 너는 그 몬스터 등에 탔구나.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줬나? 어, 널 점프 공격을 해서 몬스터를 탈 수 있는지. 그 몬스터를 쓰러뜨리려면 X버튼을 연타해. 만약에 운이 좋으면 너는 몬스터를 이제 땅으로 떨굴 수 있고, 가끔씩은 몬스터 몸의 부위를 파괴할 수도 있어. 하지만 몬스터는 그렇게 쉽게 받아주진 않을 거야.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면, 너를 흔들리게 해서 떨어뜨리게 하면 R버튼을 눌러서 몬스터에게 잡으려고 해. X버튼을 막 눌러야 되네요. 지금 연타하고 있는데 밑에 파란색 게이지가 차네요. 어, R버튼을 이때 눌러야 되는구나. 그 다음에 다시 때리고요. 어, 얘 어딨어? 저기 떨어졌네요. 이런데 공격을 빨리 해야 돼요. XX버튼 눌러서 공격을 연타하겠습니다. 저도 지금 열심히 때려볼라요. 예리도가 조금 낮아졌네요. 제가 도스작이 공격하는 방법을 몰라서 조심해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나저나 이거 라켓 하나 있겠다. 라켓 놓은 거 까먹었네요. 아, 한번 공격받았네요. 잠시만요. 락하고 다음에 곤충을 스피드 버프를 얻었네요. 또 소리 지르네요, 얘가. 제기 한 마리 쓰러뜨려. 아, 꼬리 공격도 하는구나, 미들러서. 그리고 옆으로 치는 공격도 하네요, 도스자기가. 아, 소리 지를 때 공격해야지. 이제 제기들을 더 부르는 그런 소리 같아요. 어, 공격, 옆에 공격 피했고요. 아, 얘 한 번 더 올라타야 되는데. 잠시만요, 제가. 아,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타보려 했는데 실패했네요. 공격! 아, 실패. 아, 이거 제가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아,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네요.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. 아, 제가 나중에 혼자 할 때 연습해보도록 할게요. 조금 제가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드네요. 피하고요, 공격. 어? 넘어졌다. 아, 다시 일어나버렸네요. 어, 절뚝절뚝거리는데 저 도망가지마. 일단 다른 에리어 8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가볼게요. 미리 가있어야죠. 공격하지 말고 여기 있다. 도스자기 안녕? 뭐야? 아, 얘가 도스자기가 에리어 8로 완벽히 가지 않아서. 어, 뭐야, 바로 앞에 나타났어. 왜 얘는 완벽히 가지 않아서 6번으로 이동하게 되었네요, 자동으로. 그 다음에 곤충을 이용해서 버프 얻어놨고요. 스피드 버프 얻었죠, 하얀색이니까. 야, 어디가? 어, 잘못 공격 잘못했다. 피하고. 또 소리 지르네요. 이때 공격해야죠, 빨리. 어디 갈라 해, 얘 자꾸. 야, 일로와. 아, 절뚝거리는 거. 오, 한 대 때렸다. 그 다음에 저 절벽은 이렇게 넘어가고요. 일단 저 칼 넣어놓고 좀.
뭐야 얘 어디 가는 거야? 에리어 3으로 갔나? 잘 모르겠네요. 잠시만 이거 뭐 반짝거리는데 땅에 주워볼게요. 아, 그 용의 와이번의 눈물을 얻었네요. 얘가 다쳐서 설마 우는 거였나? 그래서 와이번의 눈물 얻은 것 같기도 하고. 어? 에리어 4번에 있나? 아닌데? 여기가 동굴 출구인 것 같은데? 4번으로 가볼게요. 제가 페인트볼을 그 안 던져서 일단 칼의 예리도를 높여놓고요.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몬스터한테 페인트볼을 안 던져서 그 도스자이가 제가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버렸네요. 아 저기 보입니다. 몬스터 락. 잠시만 이거 락이 제대로 되는 거 뭐야 또 도망갔어? 다시 도망가버렸네요. 아 찾았는데 8번? 아니야 부금이 안 나와요. 6번인가? 2번인가? 잘 모르겠네요. 어 일단 2번으로 가보고 노래가 안 나오면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제가 에리어 3번을 아 부금이 안 나오네.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6번으로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. 근데 8번도 가보고 2번도 가보고 그랬으니까 아 이 페인트볼 던져놓을걸. 여기 아 여기 있네요. 밑으로 내려가고요. 어딨어 얘. 저기있다. 잠자지 마라! 잘못 깨워버리네. 쟤 깨워야 돼요. 잠자면 회복하니까. 제가. 어. 아, 진짜. 제기 때려서, 예, 제기들을 많이 때려서, 에리어. 아, 깼구나. 죽여버렸네요. 제기들이. 잠시만, 저, 제기. 아, 카메라가 안 보여가지고, 제기 한 마리가 여기 있구나. 죽어버려야 되는데. 어? 잠시만 저 도스자기 시체도 이제 얘 왜 안 죽.. 안 맞아? 아 죽어버려 어 죽어버렸네? 어제 하여튼간에 도스자기를 도스자기의 전리품을 획득하겠습니다. 어 도스자기의 뭐라 해야 될까 그 가죽을 얻었고요. 자기하고 도스자기의 전리품이 다르네요. 그 다음에 도스자기의 가죽을 세 개 얻었네요, 연속으로. 뭐, 도수자기에 이제 뭐, 뭐라 해야 될까? 발톱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. 하여튼 간에 이번에 도수자기 잡는 퀘스트 완료했고요. 제 동반자 아이루가 지금 레벨 7이에요. 그렇다면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, 녹화 시간이. 왜냐하면 또 딴 거 뭘 할 거 같은데 아니야 다음 화에 하기로 하죠 뭐. 어? 전리품이 되게 많이 있네요? 도스자기의 가죽, 도스자기의 발톱, 가죽 그 다음에 이거는 소리 지르는 주머니라고 하네요. 그리고 자기의 비늘 그 다음에 도스자기의 가죽 작은 몬스터 그 뼈 그 다음에 도수자기에 발톱으로 이렇게 보상품을, 전리품을 다 받았습니다. 포인트도 많이 주네요. 그 다음에 제 동반자 아이루가 레벨 8로 올랐고요. 그 다음에 제일 긴 도수자기가 934cm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장도 했고요. 제가 지금 목표가 일단 동반자 아이로 한 명 더 고용하는 거하고 일단 갑옷을 이제 한번 보는 게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. 그나저나 얻은 아이템을 이제 다 넣어놓고요. 그 다음에 저는 밖으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. 이제 해야 할 일이 더욱더 있으니까요.